돼 있어요. 가면은 시비도 걸고 거부감이 엄청나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편적이진 않은 거니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중대장 길들이기라든지 뭐 선임이 뭐 하선한 중사한테 뭐 중대장 보면 인사하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이상사입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 두 분 초청했는데 자기소개 한 번씩.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동근이라고 하고, 그 이상사와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EOD 중대에서 같이 임무수행을 했던 저희 중대장님이었습니다. 직속 중대장님. 아, 그때 그랬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세훈이라고 합니다. 이상사 플러스의 이상사님이랑은 EOD 중대에서 이상사님이 이제 작전팀으로 이동할 때 그때 제가 그 중대장으로 있었고 또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지휘관들을 제가 모셨었지만 정말 가장 근접한 두 분이죠. 그래서 저의 장단점도 정말 속속들이 알고 있고. 아, 장단점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두 분은 전역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16년도에 전역할 때 한 31살쯤 됐었는데 그때 당시 좀 막연하게 군생활보다는 나와서 정장을 입고 회사생활 좀 해보고 싶다, 사회생활을. 아, 그런 생각에 엄청 휩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군생활에 좀 염증을 좀 느끼고 그런 판단했을 때 바로 이제 전역 지원서를 내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군생활에 염증이라고 하시는데 네. 어떤 부분이었죠? 군생활 자체가 루틴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흥미를 찾지 못하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 스스로 찾지 못하면 군생활은 그런 염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면 저같이 이렇게 전역을 결심하는 친구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소위로 임관할 때는 정말 큰 꿈이 있었습니다. 네, 육군 참모총장. 네. 그 참모총장이 되겠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네, 그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현실에 부딪히는 업무가 많고 또 뭐 교육장교 참모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그 제 선배들의 그 모습들이 결국엔 내 미래의 모습들인데 좀 너무 군인들이 이제 다른 분들이 아시는 거에 비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그런 고생들이 좀 하기 싫었다. 아, 하기 싫었다는 아니고 그거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 나중에 미래에 내가 그 삶을 만족하면서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이제 내 삶의 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루트로 출근지까지 오시게 됐죠? 일단 저는 ROTC 출신이고 네. 기본적으로 ROTC로 임관할 때 특전사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 1사단에서 GOP 소초장이랑 GP장 임무수행을 하다가 대위로 진급을 하고 나서 중대장 교육반을 갔는데 그때 이제 착출이 된 케이스였죠. 아, 착출. 네, 착출에 대한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 어떤 신체 조건이라든지 뭐 그리고 실제로 그 소대장 임무수행을 하면서 체력 측정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또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평정 그리고 그 교육 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적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특전사에서 착출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와, 유능한 분이셨네요. 페이퍼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자기의 어떤 노력에 따라서 네. 결과물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저도 ROTC 출신이고 이제 저는 아예 임관을 할 때부터 특전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1년 동안 1여단에서 1여단 3대대 소속으로 제가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707에서 그 부중대장을 선발한다 네. 라는 공고가 떠서 제가 지원할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네.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그때 당시에 707에 가서 체력 측정 그리고 면접 이 과정을 거치고 이제 선발이 돼서 만족한 분석을 했습니다. 특전사 1여단을 갔을 때 첫인상이 어땠나요? 소위장 교육을 4개월 동안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특전반이라고 특전사로 전입을 가게 될 소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렇죠.
그 특전사에 있었던 선배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겁을 줬죠. 부사단들이 소재단 길들이기, 그러니까 부중계단 길들이기를 한다. 그래서 가면은 시비도 걸고 뭐 이렇게 이 능력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속된 말로 깔 거다. 긴장하고 잘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 1여단 딱 갈 때 엄청 긴장을 하고 갔었죠. 긴장을 하고 갔었고. 네. 근데 첫인상 자체가 너무 웃으면서 잘 맞이해주고 친절하게 친근하게 대해줘서 금방 이렇게 좀 친해지고 또 이렇게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아 긴장했던 것보다 괜찮다. 괜찮다. 1여단이 있다가 707로 넘어오셨잖아요. 네. 707에 대한 인상은 좀 어땠나요? 707에 대한 인상. 707은 또 워낙 또 각 여단에서도 네. 그707 하면은 한 번쯤 군생활 해보고 싶은 곳이고 또707 하면은 그 국가 대테러 부대로서도 이 그런 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사실 지원하는 것 자체를 고민했던 이유도 707, 아, 내가 내 체력?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녹아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도전해보지 않고 가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도전을 했는데 가서 보니 아, 이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707에서 생활하는 부사관들, 장교들을 보면서 그 아, 이 707 대테러 특수임무단, 지금 단이죠. 단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진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하신구나. 그 자부심을 제가 바로 느낄 수 있었고 저도 생활하면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고 아하. 또 열심히 또 하기도 했고. 그럼 여단은 무시하시는 건가요? 여단도 네. 엄청난 임무를 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자부심. 그 임무 자체가 다르잖아요. 707은 대테러 임무가 주고 이제 여단 자체는 특수전 임무를 네.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707 대테러 훈련 그것도 힘듭니다. 근데 네. 여단에 있으면서 특수전 훈련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장교로 특전사를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정예화된, 간부로 정예화된 부대에서 내가 장교로서 임무 수행을 한다는 어떤 특별함은 있죠. 네. 그게 완전 다르다 보니까 또 도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사실은 그 일반 보병에서 특전사를 간다고 할 때 거부감이 엄청나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편적이진 않은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하지 않고 어떤 무용담 같은 거를 전설처럼 들으니까 전설? 네, 전설처럼 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를 듣고 나 혼자 부풀려서 너무 힘들진 않을까 너무 고생스럽진 않을까 아니면 거기서 날 고긴다 하는 대단한 부사관들에게 기가 눌리거나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걱정을 있죠. 하지만 도전해서 해보다 보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적응이 되고 네. 그게 또 어느 순간 편해질 때가 있어요. 부사관들과의 문제점은 따로 없었나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교랑 부사관의 관계, 특전사의 그것 또한 제가 유언비어인 것 같아요. 어떤 소문. 물론 장교가 주가 아니고 보통 이제 부사관들이 주를 이루는 부대가 특전사이고 또 실공치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화가 없는 건 아니고 있는 게 맞는데 그거 자체가 그냥 내 스스로가 또 갈고 닦고 이 부사관들과 한 몸이 돼서 한 팀이 돼가지고 원팀으로 임무수행을 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하면 그건 충분히 극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특전사를 가기 전에 유언비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중대장 길들이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선임이 뭐 하사나 중사한테 뭐 중대장 보면 인사하지 마라 저 사람이 체력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때까지 중대장 취급을 하면 안 된다. 아 체력 예. 체력이 가장 큰 그렇죠. 체력 기본적으로 체력이 베이스가 돼야 되니까 예. 베이스가 안 되면 임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네. 사실은 뭐 여러 어떤 성향의 부사관들이 계시지만 진짜로 그렇게 체력이 올라올 때까지 장교를 무시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런 부사관들도 있는 반면에 네. 그냥 정말 그 어떤 군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뭐 체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안 돼서 처음 온 중대장한테 정말 충성하고 이 중대장을
아, 우리 팀의 팀장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본인보다 자기를 더 희생해갖고 중대장을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또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후자의 중대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상사한테서 많이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체력적으로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는 이제 사격 같은 거나 이런 게 워낙 그 이상사님이 뛰어나셨었기 때문에 갑자기 칭찬입니까? 아니, 생각나는 게 이 진짜로 이 장교를 이렇게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만들어 간다는 게 이상사님이 사격에 대한 그런 조언과 가르침을 되게 많이 줘가지고 팀원들 전체에게 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서 저도 특히나 더 많이 배웠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길들이기 이런 거는 사실 소문으로 많이 듣고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일부 사람도 있었지만 거의 없었다고 저는. 그게 길들이기 방법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게 길들이기라고 괜찮죠. 그렇게 신사적으로 길들이긴 하는 건 내가 사실 후자에 속하는 거죠. 정말 이 팀장을 우리 팀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분이고 목적으로 막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 저도 참 군생활 하면서 정말 유능하신 중대장님들만 만나가지고 저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라 저도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칭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군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힘드냐면 약간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는데 괴리감. 막상 그냥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교 전투사할 때 똑같이 생각하고 현장에만 투입돼서 정말 오퍼레이션만 담당하는 줄 알아요. 장교 생활은 또 그렇지만은 그 장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은 정말 신체 능력과 그리고 진짜로 내가 오퍼레이션 쪽으로 정말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 사격 능력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참모로서 행정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휘관을 얼마나 잘 맞춰서 보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능력도 같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괴리감이 있어요. 나는 정말 체력단을 열심히 하고 사격 열심히 하고 정말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다 라는 상황에 난 놓여있는데 내 생각은 근데 이제 뭐 교육 계획을 짠다든지 훈련 갈 때 훈련 계획을 짜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평정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여러 이런 행정적인 업무에 내가 놓였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거를 놓고 따져보면 거기서 이제 괴리감이 오죠. 나는 행정군인인가? 진짜 실적적인 투입되기 위한 팀장으로서의 군인인가? 근데 이걸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이렇게 버무려가면서 군생을 하시는 장교분도 있고 저도 뭐 그렇게 잘 버무리면서 최종적으로 군생활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런 괴리감이 엄청 있었어요. 그때 가장 힘들죠. 약간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건가요? 둘 다입니다. 사실은 지휘관으로서 일하는 것보다 그 참모로서 하는 일이 훨씬 기간이 길어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막상 난 군인이 돼야겠다는 사람들은 보통 아마 나는 오퍼레이션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멋진 앞선에서 나가서 정말 싸우는 이런 군이 되고 싶지만 또 현실은 또 다르다. 근데 이거는 저의 케이스인 거고 정말 많은 장교분들이 특전사에서 체력은 체력대로 진짜 행정은 행정대로 참모 역할은 참모 역할대로 하면서 다 완벽하게 임무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노력의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저 또한 그런 괴리감 속에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를 다 멀티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부분이지만 특전사를 희망하는 장교분들한테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준비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정말 체력은 기본이니까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가서 내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개념보다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해야죠. 근데 그게 어떤 제가 말씀드린 게 맞긴 하지만 그냥 정신 상태예요. 난 무조건 잘할 수 있어. 난 무조건 가서 잘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도전을 하면 문은 열려있고 충분히 가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버티기는 힘들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장교는 부사관과 시스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인 어떤 신체 조건이라든지 기본적인 체력 요건이 되고 뭐 눈이 좋고 뭐 이런 시정권만 좀 맞으면 지원의 문턱은 어렵지 않아요. 특전사 자체가 체험실은 좀 다른 부분인데 특전사 자체가 눈이 어렵진 않지만 이걸 두려워서 못 가는 경우가 더 많고 막상 두려움을 이기면서 가더라도 가서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가서 근데 가서 마음이 흔들리면 또 다른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있죠. 장교는 보직이 있기 때문에 아니 가서 그래도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버텨야 되잖아요. 한계 보직은 버텨야죠. 몇 년이죠? 1년인가요? 한계 보직이 뭐 1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중대장 보직이면 네. 그걸 버티고 보통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근데 이제 보통 많은 핑계들을 대고 나가시지만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특전사는 뭐 장교의 무덤이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왜 무덤이냐? 진급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거 사실 아니에요? 그게 뭐 정말 크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다고 치지만 특전사 내에서 굉장히 성공하시고 진짜 중령 대령 전군도 다시는 분도 많거든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전사에서 충분히 경험 다 하시고 또 뭐 소령 중령 다셔서 나중에 예전 나가서 임무수행 훌륭히 하시고 다시 특전사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그거는 정말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 무작정 특전사를 가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고 뭐 특전사 장교의 무덤이나 이런 말들은 정말 말 그대로 유언비어인 것 같아요. 그 특전사를 지원할 때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인관할 때 이제 지원할 때 턱걸이 하나도 못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했고 외줄 조금 막아서 이렇게 한번 탁 내달렸는데 바로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그 특전사는 체력이 기본이고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원을 해서 내가 붙었다 특전사에 전입을 가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됩니다. 만들어 가면 돼요. 만들어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지원을 해서 내가 합격을 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그 수준에 맞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정신 상태와 각오는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군대에 전입을 가서도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갔어도 그 이미 군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의 그 수준에 미치지는 못해요. 근데 하지만 같이 군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으쌰으쌰 같이 또 도와가면서 또 함께 또 끌어올려가는 그런 또 한 집단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지원해서 가도 충분히 각오만 되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저도 오늘 얘기를 정말 해보니까 중대장님들에 대한 이해심이 부사관으로서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은 전역하셨잖아요. 아마 중대장들이 이런 고충을 가지고 있을 거다. 우리 특전사 부사관님들은 우리 중대장들을 위해서 이것 좀 부탁 좀 드립니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네. 뭐 하나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냐면 정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체 능력은 화사와 같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화사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문턱이 낮으니까. 네. 그럼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어떤 기간 동안에는 같이 해줘야 돼요. 같이. 같이 해주고 같이 노력해주고 이 사람을 내가 모시는 중대장으로서 본인이 키워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런 기간 없이 그냥 무작정 막 진짜 자존감이 무너지는 소리를 한다든지 약간 더 심하게 말하면 막 모멸감이 느껴진다는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사관분들이 가끔은 계세요. 물론 그게 충격요법으로서 다가와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장군들도 계시지만 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주변에는 특전사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없고
결국 포기하고 나간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아... 그 따뜻한 말 한마디랑 같이 해주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돕도다 주고. 사실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네. 이제 그 부대에 더 오래 있었던 사람은 부사관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그 부사관이 내가 이 지휘관이 새로 왔을 때 그 지휘관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다 하는 건 사실 그분들이 더 많이 잘 알 거예요. 네, 저 잘 그 부대 특성을 더 잘 알고 또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뭐 오면은 새로 왔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셨듯이 따뜻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업계 따라서 강하게 많으신가 봐요. 아, 저는 좋은 케이스에서 했어요. 주변에서 그런 걸 봤다는 거지. 저는 항상 좋은 케이스에서 주변에서 제가 그렇게 잘 도와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왔던 진짜.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장교들끼리의 트러블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있나요? 장교들끼리의 트러블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너무 많아서 장교들끼리의 트러블.